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업을 하는 정영호입니다. 저는 동시대의 기술 환경이 변화시키는 감각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 쇼핑 시리즈는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사진을 재촬영한 작업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놓고 고배율 접사로 재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화면의 작은 픽셀 알갱이들이 동시에 포착됩니다. 동시대의 많은 이미지들은 스크린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데 이미지와 사진의 경계는 픽셀들의 전멸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픽셀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뉴스에 나오는 군중들이나 포르노 장면을 재촬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작업은 스크린상의 사진들을 재촬영하는 방식과 함께 흑백 프린트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블 레티나 시리즈는 이렇게 2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제 육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흑백 필름으로 작업하고 스크린으로 경유되는 장면들은 고배율 접사 촬영하여 픽셀들을 강조합니다. 저는 스크린이라는 기술의 권능이 너무 위대해서 일상의 관능이 무너진다고 종종 느낍니다. 스크린 속 세상은 온도와 색의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안의 세계와 장치의 세계 사이의 간극도 무한히 커집니다.